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Sansom Express ride number 101.3 bound for Santa's Nice Leaves has arrived at today's shop. Stop to Billy's Station! Please welcome our new passengers on board! Yay!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리뷰! 안녕하세요, 비리입니다! 신났다. I kind of want to break down their like 인사 theme thing. 어떻게 정확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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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 you. Believe in you. Believe you. Believe you. Yeah. 아, 너를 믿어라. 오, 그래서 they were like believing in that. 아, 그렇죠, 그렇죠. Interesting. 자, 일단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의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르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츠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입니다. 아까 웃는 이유가 맞아요, 맞아요. 하람님 제, 진짜 죄송해요. 우리 아까 이름 물어볼게요. 그냥 이름은 사람? 맞아, 사람 맞아요. 어이없었어요 우리. 진짜. So of course today we're so excited here because finally we have Billy in the studio with us and you can feel the very Christmassy vibe here already. Yeah. And we already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today. 맞아요. 덕분에 우리 진짜 청취자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두 배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클라우키의 문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Should we ask them? Really? Oh, yeah. 어, 대표, 혹시 눈은 괜찮아요? 보이시나요? 오, 네네. 네, 네.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읽으실래요? 어, 네. 클라우드 K 읽은. 네. 네,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반칙 같은 빌리. 춤 노래 외모 3박자가 딱 떨어지는 게 천상 아이돌 할 운명. 링 바이 링 무대를 보면 완전 걸 크러쉬한데 더 스노우인 나이트 무대는 상큼발랄하니 완전 극과 극. 그렇지만 또 스타일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라이브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수현님 격포 아니죠? 아, 이게 읽는 게 되게 귀엽다. Oh my god, the girl crush인데 너무 Oh my god. Anyway, moving on. 야옹이 어서 say 짱 빌리 하트. 말랑 말티즈 어서 say 짱 빌리 사랑해. I love Billy. Everett Rangifo say that. Wow, Billy, I love you. Super Sun Buster say Billy ga Billy. Yeah. And I see or saw you says Billy and Nang Nang says 수연아 오늘 이쁘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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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이돌은 달라요. 리액션. 리액션 진짜 달라. Okay, so first of all 축하드립니다. 데뷔. Yeah. Yeah. 11월 며칠이었죠 그게? 11월 1일이요? 네. Oh, right, 진짜. So it's already 50 days since they debuted around. Yeah. So we are so glad that they're here. Congratulations. Mm-hmm. 혹시 지금까지는 데뷔한 지 되게 50일 정도 됐는데요. 네.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나 memory 같은 거 있으세요? Mm-hmm. So it's been already 50 days since they made their debut. So what has been the most memorable thing that happened in their life so far as a group? 그래서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처음 데뷔했을 때 순간이 아직까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짜릿해요? 네. 쇼케이스 하고 준비를 하고 다 같이 처음 공개됐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와, the first showcase it was the most memorable. 그러니까. 아, 부럽다. 갑자기 꿈 파괴자 되고 싶어. 왜? 지옥행 환영합니다. 왜냐면 알렉산더는 13년 전에 유키스라는 13년 되지 않았나? 너무 알아요. 13년 됐어. It's already been 13 years. 저희 멤버들이 정말 팬이에요. 그거 모를 수 있어. 유키스 요즘 사람 몰라요. 근데 이제 다 전잖아요. No, no. Oh, thank you. Wow. Billy, yay! So of course we want to ask them also. So they're saying that the best thing is like when they debut and everything. 혹시 데뷔까지는 사실은 연습도 길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맞아요. 여기 가장 길게 연습하신 분 누구죠? 네, 저입니다. 아이고, 수아 씨. 네, 몇 년 하셨나요? 저 12년 정도 했어요. 아이고야. 아,
그룹이 되게 재밌는 게 데뷔하신 다음에 합류하신 멤버도 있어요? 오, 네, 맞아요. 그게 션 씨군요. 네, 아, 션 씨 본명이 뭐예요? 저 본명은 김수연인데 아~ 옆에 있는 수현 언니라 네, 정말 네, 너무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제가 예명을 수현이고 김수연이어가지고 네, 제가 그렇군요. 수현님은 혹시 그 플래닛 네. 오 마이 갓. 원래 보는 느낌. 아. It was a girl planet 999. Okay. Right. So I passed. Oh. So that was a TV show, right? 그것도 되게 it was a very tough show. Okay. 그 M 땡 방송사에서 출신이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12년을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던 게 굉장히 젊은 멤버가 계시더라고요. 스키 씨였나 하루나 씨였나 15살이시죠? 어, 저요. 그렇죠. 와, 하루나 씨 15살이에요. 와, 대단하다. 하루나 씨는 어쩌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네. 그 일본에 한국에서 네. 뭐 데뷔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K-POP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네. 거기 다니고 나서 조금씩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맞아, 그 소유야 고준택이 있으면 하는 데서 한국어 도와야 도착을 할 수 있어. 한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I just asked her how she speak Korean so well. And this question goes not only to you but to you too. So you'll be there. Wait, I'll get to you. Okay. Yeah? Okay. 어떻게 했어요? 어, 처음에 진짜 안녕하세요밖에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언니들이랑 많이 얘기 하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저보다 한국어 발음을 좋아요 하루님 대단해 잘해도 근데 빌리 되게 재밌는 게 you know 아까 리액션 처음에 와 하다가 갑자기 하루나이랑 얘기하니까 역시 멀티 있네요 멀티내셔널 스키 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2016년 정도에 아이고야 네, 그때부터 한국어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고 네 저도 가수가 꿈이었어가지고 네, 소녀시대 선배님이 롤모델이거든요 소녀시대 선배님 와우 신기하다 네. 아니 5년밖에 안 됐네요 한국어를 한지 그럼? 네네 그쵸 근데 진짜 their Korean is so amazing. Right. So both of them actually were really interested in K-pop, and one of them is already like been for 12 years ago, is it? And like we don't even have to go that far. It's the advantage of being young. 어리니까 빨리 배우는 거 좋겠다. 진짜 언어도 진짜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ask them also the first question that comes in everybody's mind is their group name Billy. Billy. 라는 이름은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름이 빌리예요? 어, 네. 저희 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자아, 우리들의 B사이드를 아름답고 당당하게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 안 되세요. 이렇게 아재 소리 내면 안 돼. 어, 그래. 이들의 비양이 아재지. 우리 삼촌이에요. So actually, Billy, the name is actually very deep meaning. One of it is also saying that it's like Billy's like the B-side personality of a person and also saying that also giving them a different kind of music style. But then we also heard about a very interesting concept about 맞아요. Billy. 맞아요. Right? Billy 하면 세계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 비디오를 다 해석을 봤는데도 본인들에게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철학이요. 사실 이해 못했어요. Their name Billy, actually there is a concept behind it about some, I don't know, some kind of like point of view or something. So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건데.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철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미니 앨범에서는 저희가 현실 속에서의 있는 저희 빌리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저희 싱글 앨범에서는 꿈과 상상 무의식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 미니 앨범에서는 잃어버린 빌리를 찾고 뭐 그랬다면 지금은 좀 꿈과 상상 좀 달나라 여행도 가고 이번 싱글에서는 되게 저희가 멀티 세계관이 다시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 세계관의 셔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ow. So there's a multi perspective about that. It's very hard to translate about it, but the first concept was, for example, looking for Billy, right? 그 조금 무서웠어요, 사실. 빌리 어디 갔어요? 갑자기 그 수녀 같은 여자도 나와서 Oh my God. I was like, where is Billy? 빌리 진짜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그게 B11 라이라고 저희 빌리가
그 스펠링이 B-I-L-L-L-I인데 맞아요. L 세 개 맞죠? 네, 세 개 L은 그 트레일러에서는 이제 B를 B사이드라고 설명을 하고 네. 그 이 L이 3개인데 그 하나를 네. 11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11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 거짓말을 친다 이런 뜻을 남긴 세계관이에요. Like, this is crazy. So if you speak Billy, you have to spell that name correctly because it's Billy with three L's in it. So if you chop it off, it's like Bill and then so 11 and then Lai. So you have to see the concept thing. The video is online on YouTube. Mm-hmm. Just go to their official page and you can search for it. And Super Sun Buster said that 세계관 좋아요. Yeah. I mean, you do 빌리 세계관 최고. 그리고 박수훈님도 나 세계관 정말 좋아해. 앞으로도 계속해줬으면 좋겠어. Right, the concept's very unique. Right, I think 진짜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맞아요. 역시 mystic, you know, very mysterious. Speak about one of their songs, right? Yeah, of course. So one of the songs is Ring by Ring, which is the first one he actually mentioned about it. Ring by Ring 이 노래는 사실은 작곡 작사도 되게 쟁쟁하신 분이죠. 맞아요. 아, 이민수 맞아요. 씨와 그리고 김이나 씨가 작사에 붙었습니다. Very famous lyricist and songwriter here. So tell us about this song. Ring by Ring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어떤 컨셉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Ring by Ring은 이것도 그 트레일러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느 네.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또 담은 곡이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요. 이 사이렌 소리가 이제 그 저희 빌리의 신호탄을 알리는 신호기도 하고 네. 저 세상에 또 많은 빌리들을 깨우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와우. 저희 신호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ight. Oh, this is so interesting. Oh. Ready to blow this thing. Ring by Ring, so we can see it. So you can hear the siren ringing here. It's like the calling all the Billy out there, which you can actually relate to the meaning of Billy or the other people out there. So anyway,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nd be right back, everybody. Pay attention. This is Billy with Ring, Ring by Ring. Wow! That was Ring by Ring by Billy. And if you catch in the middle of the song, you could actually hear the Christmas carol, Carol of the Bells. Right. 오, 되게 좋아요. 맞아요. 곡 중간에 Carol of the Bells 샘플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특집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신청이었습니다. 네. 그럼 speaking of which,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와. Let's ask them one by one. 사실은 네. 이 질문을 여러분, 네. 그 특히 아이돌 여러분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there are always people who like saying that, 야 이렇게 뻔뻔하게 뭐 자기 갖고 싶은 소모이니까 뭐 이런 거. 맞아, right?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개인 it's a free time, it's Christmas, so please everybody just understand this question. So we just want to ask them what kind of present they want to give. 좋습니다. 아까는 하루나 씨부터 갔으니까 이번엔 션 씨부터 그렇게 해주시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거.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여행 가죠. 아, 나 진짜 내가 방금 그거 얘기할라 했어. 아, 진짜 여행 가기. 세현 씨도 그러면 여행인 걸로. 아 그럼 바꿀게요. 네. 네. 세현 씨는 뭔가요? 하나, 둘, 셋. 멤버들이랑 온천 여행. 진짜 가고 싶어. 디테일해서 완벽하네요. 오 근데 좋다. 온천이면 네. 특히 아 진짜 더 디테일하게 오.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장 진짜 가고 싶어. 가고 야외 싶다. 야외 온천.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추울 때 진짜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짜 스키장 그런 네. 행사 잡으면 네.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쉽다 그럼 혹시 하람씨 네. 하나 둘셋 장갑 예? 장갑 아니면 장갑 그 약간 좀 귀여운 아. 귀여운 장갑 아. 잠깐만 지금 다음 달에 하람이 생일인데 지금 우리한테 들으라 아 그냥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손발이 조금 차가운 편이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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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지금 필로는 장갑 네 이렇게 okay. 멤버들 잘 들었죠? 네 오케이 츠키님 저는 물통 물통? 어? 물통이요? 텀블러 왜요? 일단 설명 드릴게요. 왜요? Why 텀블러? 저 진짜 아니 너무 그 물통 좋아하거든요. 물통 좋아하시죠? 네, 자기 전에 콕 얼음을 얼리고 그거를 회사 출근하기 전에 담고 출근해요. 그게 루틴이에요. 큰일 났다. 자기 전에 물통에 얼음을 얼린다. 진짜 네. 나중에 팬미팅 할 때 진짜 물통만 먹겠네 이거는. 아, 진짜. 근데 네. 진짜 좋은 게 요즘 네. 친환경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For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we have 네. to use tumbler so very very good. 아 너무 좋아요. 시윤 씨는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은 뭔가 다들 본가 가는 거? 아 맞아. 일본 친구들도 네. 있으니까 일본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going back to their hometown, actually. 맞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안 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본가 다들 여러분? 1년 간 것 같아요. 1년 오세요. 아, 활동이 바쁘니까 아무래도 연습도 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갈 수도 있고. 맞아. 수환이는 선물. 저는 선물보다는 그냥 바라는 거는 멤버들이 받고 싶은 거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답은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행복? 예. 저 진짜 받고 싶은 게 진짜 없고 드릴게요, 멤버들이 그냥 원하는 거를 다 장갑도 해주고 물통도 해주고 아. 제가 해주겠습니다. 아, 그럼 방법이 있어요. 돈 많이 받으면 돼요. 아, 예, 맞아요. 예, 예, 예. Earn more money so she can get all the gift for everybody. 마지막으로 하루나님. 저는 너무너무 큰 인형. 아, 인형을 큰 인형이요? 네. 오, 연하게 100... 역시 나이 젊어서 그러게 인형 인형을 좋아해요? 어떤 네. 인형이요 근데? 뭔가 곰돌이 같은 거 잘 때 이렇게 오케이 아~ 나이 먹으면 이제 곰돌이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냥 키워버려 그러니까 아 저거 짐인데 맞아 we're like 어린이 파괴자 anyway guys so we are already running out of time for the first part so we're gonna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 remember to ask them anything you want at shop 101 drill for free on our YouTube channel 맞습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actually from Billy 오늘 천곡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을 가져와 주셨나요? 네. 트와이스 노래. 트와이스 노래를 가져와 주셨어요. 설명을 네. 해 주실까요? 왜 가져오셨는지? 아. 네. 트와이스 노래 제가 가지고 네. 왔는데 올해 제일 잘한 일이라는 곡이고요. 네. 트와이스 선배님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또 크리스마스 송이기도 하고 제가 이 가사를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이번 연도에 들으니까 더욱더 특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와이 선배님의 올해 제일 잘한 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Right. 좋습니다. One of Sheehan's favorite song and very relatable to this year.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nd be right back, guys. Remember, we'll be back in part 3. See you guys in part 3. This is Twice with 올해 제일 잘한 일. 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and 90.5 in Busan. We're on board the Sansam Express for the Christmas celebration of a lifetime and I'm your conductor, Samuel. And I'm your conductor, Alexander. You can listen live with our mobile app, TBS EFM, and passengers may also enjoy a complimentary visual radio on YouTube under TBS EFM Live. Yes, yes, and we're back in the studio with Billy! We already have a few messages here. 3148님께서 빌리 멤버 중에 스키가 FPS 게임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게임을 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 주세요. FPS 게임이 뭐예요? FPS 게임과 약간 총싸움 게임인데요. 아, 네, 건 킬링 게임. 네, 온라인으로 네. 네, 하는 게임이어가지고 풀네임 말고 땡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오버 땡 뭐 그런 거 아니에요? Call of What? That's very unexpected. 코로브 땡땡이잖아요. 그거 어려워진대요. 해가지고 네 그거를 네. 네 메인으로 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해요, 콘솔로 해요? 아 저는 모바일로 하다가 PC로 하다가 네. 모바일로 옮겼어요. 오, 그럼 스케줄 하다가 갑자기 뱅뱅뱅뱅뱅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짜증 날 때 뭐 활동하면서 아 진짜 짜증 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근데 그 게임은 좀 달라. 왜냐하면 그 게임은 매니아들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Really?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다가 네. 아, play thing thing right. 오. So the game is called Call of Thing Thing or Thing of Duty. Yeah.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o that's a very interesting game. 다른 멤버도 게임 좋아하신 분 있어요 여기? 저요 저요. 누구 뭐 좋아하세요? 저는 선님. L.O. 땡 아, 근데 나이가 L.O. 땡을 할 나이는 아닌데 분명히 그쵸? 네. 언제부터 했어요? 리그 오브 땡 맞죠? 네 리그 땡 아니에요? 네 리그 땡 리그 오브 땡땡 Yeah, 리그 오브 땡 작년 이맘때쯤 작년 말부터 와 아니 현 씨 17인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에요 19? 아무리 그래? 왜냐면 리그 오브 땡땡이라는 거는 형 내가 20살 때 그때 사람들이 하던 게임이었거든요 아직까지 한다고요? 네 요새 엄청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워라벨 해야 되니까 게임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김소라 선생님처럼 방송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소라 선생님? 그 게임하다가 안 나가잖아요 맞아 맞아 Anyway, another question here actually is from
치즈 양양. 오, 치즈. 어, 지워졌어. 아, 됐다. The first one, right. 아, 특히 총싸움 열심히 하더니 언니 마음도 저격했네. 최고야. 스노이 나이트 라이브 기대해도 될까? 언니 넘넘 두근거리는 중. 오, 많이 기대해도 됩니다. 기대됩니다. Also, Kitty Girls say, do you guys ever fight with each other? 혹시 팀끼리 물론은 당연히 다투 같은 거 있겠죠.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거 뭐 싸운 적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저희가 싸우 아직까지 또, 네, 아, 크게 싸운 네.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도 아, 네. 같이 써요? 네. 네. 다 같이. 네. 다 같이 네. 쓰고 있어요.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 네. 너무너무 얘기 재밌습니다. 많고. 네, 다툼은 당연히 더 끈끈하게 하면 당연히 되죠. It's okay to fight as long as you become like more tight together. 근데 oh, 되게 yeah. 궁금한 게 숙소에 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멤버 간의 콤비네이션이 되게 잘 맞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냥냥즈, 달림즈, 동생즈, 룸메즈, 수수즈, 언니즈, 엠넷즈, 오디션즈, 일본즈, 주토피아즈, 토끼즈, 팝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맞네. 저희 이대로는 네. 빌리가 아니라 빌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즈가 많아요. 아무튼 근데 결론은 누가 제일 친해요 서로. 아, 저희는 저희는 진짜 다 친해요. 네, 맞아요. 다 친해서. 네, 네. 맞아요. 특별히 뭐 이렇게 컴비네이션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아니면 이 두 명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어, 그런 거. 다 한 명씩 어떤 멤버랑 있어도 다 그 다른 케미가 달라서. 네. 그래서 아. 재밌어요.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일본 멤버 두 명 같이 있으면 진짜 계속 일본 뚜루뚜루뚜루 안 돼. 그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얘기해요. 아, 그래요? 한국어로 얘기해요. 계속 한국어로 얘기해요. 어, 부럽다. 그래서 한국어 주보다 잘하시구나. Right. Edward Rangif also say, how do you feel knowing that there are fans who support you? 그쵸. 이제 아. 데뷔하고 팬도 이렇게 어, 팬덤 같은 거 이름 생겼어요. 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Believe! Believe! 와우. 그래서 이제 팬 카페 막 팬 이렇게 생기니까 어때요 느낌? How do you feel when you have a new fan already? 더 애틋하고 맞아요. 더 애틋하고 부를 이름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 팬분들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보다 지금은 우리 빌립은 이런 때문에 더 좋고 사랑합니다 빌립은. It's before they just say hi to all the fans out there, but now they could call them with the name Believe It, so it's actually much more, they feel more close together, right? The belonging to it. 맞아요. Celia also say, what's your favorite part about shooting a music video?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제일 좋은 파트가 뭔가요? 사실 뮤비 찍는 거 되게 길잖아요. Music video is really long, but 첫 번째 뮤직비디오 얼마나 걸렸었어요, 혹시? 이틀 Stay straight. 형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 맞아요. 그치. 되게 짜증나요. 아니 그러면 대기할 때 뭐 해요? 궁금한 거. 멤버들 모니터링 해주고 저희끼리 잘 네. 놀았다. 아,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와, 그거 되게 애매한데 왜냐 중간에 자면 얼굴 보니까 또 안 자. 맞아요. 근데 세트도 되게 예뻤어요. I saw the music video, right? 되게 춤 추는 것도. 되게 ring by ring 그때 맞아요. 엄청 레이저만 맞아요. They have a laser dancing scene. 옷 진짜 몇십 벌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옷도 많았고. 되게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You guys have to check out the music video because they have a lot of dress changes, right? Also, 문불님 우리 빌리들 웃는 것만 봐도 너무 너무 행복하다. All the fans are very happy because of them. 2618 will say, 오늘도 빌리는 너무너무 예쁘네요. 빌리버라고 자다 말고 일어났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근데 왜 다? 질문인가요? Lead you also say, 스노이 나이트 라이브라니 음원 씹어먹겠네. 빌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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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랑해 괜찮아. 빌리 사랑해. 빌랑해. 괜찮다. 아니 그러면 스노이 라이브 스노이 나이트라는 노래를 이제 라이브를 해주실 건가 봐요. 스노이 라이브. 네, 스노이 라이브. 스노이 라이브. Right. So 어떤 노래인지 일단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Snowy Night. What is this song about?
네, Snowy Night은 일단 시즌송이고요. 예. 저희가 뭔가 지루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가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가 저희가 스노우볼을 발견하고 꿈과 상상을 통해서 스노우볼로 빨려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들려드릴 꿈, 상상, 그리고 무의식 세계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h, so it's a whole serious thing. So in this music video, also in this song, you can actually see a snow globe inside. So it's like imagining where you want to go, your desire, and you could go to it. So we're going to ask them more questions related to this after the live. 혹시 live 부르시는 게 준비되시나요? 그럼요. Of course. 이건 안 들어볼 수 없죠. 바로 Let's 들어보도록 go. 할까요? Yeah. Yeah. Billy live in the studio with Snowy Night. Woo. Yeah. Let's go. Billy is Snowy Night.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똑같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더 차갑게 지루해져버린 내 크리스마스 하필 내게 왜 조금 다르게 올까 들리지 않도록 차갑던 나를 녹이는 내 손 안에 작은 빛 두 손에 담긴 Christmas night 지루했던 밤을 밝혀 눈만 뜨게 Oh yeah Shake it snowy night 내 작은 Milky Way Make it snowy night 차가워도 따뜻해 날 slow motion 영화가 맞아요. 네. They say they're rookie group, but 그러니까. oh my goodness, we are rookie. 미쳤네요 정말. 좋다, 원래 목소리가. 진짜 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아이돌들, 에이, 네. you know they don't, 맞아, they can't really sing, but 진짜 찢었어. 근데 이렇게 여유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하람 씨 목소리 뒤집어 깔 때. 아니 진짜. 저희 비리증이 진짜 말도 안 되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람님 진짜 성량이 진짜 싸우면 안 돼요. 하람님. 안 돼, 안 돼. 저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하면 진짜 어,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노래가 좋길래 누가 썼나 찾아봤는데 민지션 씨가 쓰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민지션이라고 하는 분은 작곡가예요. She worked with Taeyeon, NCT Dream, Baekhyun, like all really? those great celebrities out there. 역시. 근데 the point is that 그 작업할 때 어땠어요? 녹음 과정에서? 아 진짜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이드도 직접 해주셨었는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진짜 그만큼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o even though it's a very famous composer, this listener, this person actually did all the guide for them and was very nice to make them feel easy during the recording. 되게 좋다. 맞아. 옛날식이면 가수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어, 진짜 오히려 옛날에 좀 많이 혼났지. 아. Lee Yuni, we have a lot of reaction message here. Lee Yuni said, "Live 천재, 올 빌리 하트. 이거면 음색이 너무 잘 보여서 더 좋아." 슈퍼 선버스터님, 션 씨 읽어주세요. 네, 와우, 라이브 잘해요. 유유 애드리브 뭐야, 드드. 맞아, 애드리브 그렇고 진짜 춤추면서 이렇게 장난치는 이렇게 쏘 여유 있어. 맞아, 맞아. 오늘 신이 되게 뽀뽀하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냥 앉아서 부르거든요. 아 역시 빌리 반전 반전. 클라키 어서세요. 아 수현 씨 읽어주세요. 와우, 지금 라이브 하는 거 맞죠? CD를 몇 개 드셨나요? 대박. 다들 오늘 아침 식사는 CD 삼켰죠? 간단하게. 역시 역시. 루퍼트 라모스 씨의 메시지 하람 씨 읽어주세요. Robert Ramo. Robert, sorry. 네, Billy's vocal never disappoints. Yeah. Oh, yeah. Yeah. 치진양양님 문자는 수아님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빌리 사람이 아니라 CD 플레이어인 거 아니지? 오늘보다 라이브가 더 좋아. 하트 하트. 겨울철 최고 별미는 붕어빵. 토크하기 아니다. 바로 빌리 스노이 나이트 라이브. 아이미유님의 메시지 스키님 읽어주세요. 네. 네. 라이브 천재 유유유. 문불 씨의 메시지 시윤 씨 읽어주세요. 수아야 언니는 너 목소리가 참 좋다. 랩할 때도 좋은데 노래할 때 음색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음색 천재 문수아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빌리 팀은 진짜 음색 their singing is so good. 맞아요. I'm really amazed by them actually. 라나니 어서세 너무 잘 부른다우. 맞아요. 뚜 현아 왔지 뚜 현아. 뚜 현아 수현아 수현아. 아 뚜 현아. Thank you. Siska Andriani님의 메시지는 하루나 씨 읽어주세요. Their voice is so sweet and lovely. Love the song. 역시 guys look at this. Their teamwork. 그러니까. Thank you. 와, 나 조금 무서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신인 같지 않고 되게 그러니까. 맞아. Impressive. 좋네요. 박수님의 메시지는 뭐 스키 귀여워. 우리 빌리 노래 잘해 춤 잘 춰 못하는 게 뭐야. 진짜. They're good at dancing, good at singing, everything amazing. 문수지가 어서세요. 한번 수아님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수아 목소리 짱 좋아. 유유 하트 짱 빌리 짱 귀여워. 내 고막 어디 있어 유유. 세상에 빌리 덕분에 올 겨울 7도 따뜻해졌어요. 7도. Studio 7 degree up here. 와 진짜 너무 좋아요. And of course we have to continue the questions actually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magic thing, the globe thing. Right. 혹시 만약에 진짜 snow globe 있으면 진짜 어디도 갑자기 갈 순간 이도 갈 수 있는데 상상하는 장소도 되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네. 아직 저희가 팬분들을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빌리브를 실제로 만나는 그날로 가고 싶습니다. 미래로.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날로 가보고 싶습니다. 좋다. 곧 올 거예요. 빨리 만나요. 빨리 팬미팅 하면 진짜 네. 같이 만났으면 좋은데. 맞아.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뭐 고향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은 곳을 가고 싶은데 지금은 뭔가 딱 그 저희가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무대를 딱 가보고 싶은 그 느낌을 그렇죠. 받고 싶어요. 아니, 팬데믹 때문에 진짜 많이 못 하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맞아요. 미끄러운지 무대에 얼마 추우면서 노래 부르는 게 어떻게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 감사합니다. Right, having concert thing here.
And of course, we actually want to ask them a few questions also here because we have messages from a few of our listeners. Outsong7 said, Hello girls, you all look so beautiful always. Since it's Christmas season, I miss home in Latin America. Would you please sing Feliz Navidad? Oh,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되면 패스해도 되는데. 되는데. Feliz Navidad 한 소절 부를 수 있어, 혹시?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the Spaniel. 뭐지? 가사 못 찾으셨어.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엄청 잘한다. 팀을 무섭다. 그러니까. 팀을 so good 진짜. 어떻게든 해내네. 대단하네요. 아. EJK0307님도 뭔가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아이돌이 너무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지금 학원도 다니고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아직 1차 합격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는 하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오디션 잘 붙는 팁이랑 지칠 때 나에게 힘을 줬던 노래 한 소절 들려주세요. Right, so we need some advice. So we really want to be a, like an idol, and it's so difficult because can't even pass the first round of audition. So is there any tip or hint? 특히 여기는 뭐 오래 하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오디션으로 나갔던 분도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건 잔뼈가 굵은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아 씨. 일단 네. 일단 잘 붙는 팁. 은 뭔가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자신감만 좀 있으면은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걸 더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가능성과 이 사람의 그런 사람의 자신감과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것. Right, believe in yourself and be confident. Doesn't matter whether your talent is good or bad. You have to show and present yourself very confidently. And also, 혹시 오디션으로 나가셨던 션님도 네. 우선 오디션 잘 붙는 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수아 언니 말처럼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짱이다. 내가 여기서 짱이다. 중요하지, 예.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심사하는 분들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대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자기만의 시간이니까 자신감만 있으면. Stage is my moment to show you guys who I am and just. Show, present yourself. So that is the time. Be confident. Also, 혹시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저 아닙니다. 저도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저는 연습생을 20살 때 들어왔어요. 저 되게 늦게 들어오고 오디션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은 루틴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빠른 곡, 느린 곡,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빠른 곡 불러보세요, 느린 곡 불러보세요, 빠른 팝송 불러보세요, 느린 팝송 불러보세요, 무반주도 불러보라고 하니까 무반주 가요 불러보세요. 네. 이거를 저는 구간을 한 노래 한 진짜 한 20개 넘게를 그 구간만 써져 있는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라드를 부를 거면 이 구간만 한 네 줄, 몇 수, 두 수절? 이렇게 네. 후렴 부분만 해가지고 이 부분만 불러야지 이거를 노트에 정리를 해놨었고 그냥 자신감이 일단 제일 우선이고 와우. 맞아요. 저도 해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Since 감동이야. 20, and she said she have a notebook of repertoire about all the songs. 나중에 진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거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누구 가르쳐도 잘할 것 같아. 방금 되게 스타 강사 같았어. 해줄 분이도 많은데. 네, 나중에 진짜 강사하는 거 하면 돼요. 가수 하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Alright, guys, we have more questions coming up here, but of course, we don't worry, guys. We're going to be back in part 4. Part 4에서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And we have a song request actually here. 다른 노래 추천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림 씨의 노래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느 분의 추천인가요? 네, 수연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으로 가져온 노래는 하림 선배님의 위로라는 곡이고요. 정말 제가 연습생 때 당시에 이 곡을 듣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펑펑 울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위안 삼아서 정말 더 한 걸음 더 올라가기도 하고 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음 해서 제가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오, 센스! Yeah. So for her, herself, Suyeon saying that this song gave her a lot of comfort in times when she actually was in tears and really in her hard times. Hopefully this song could make a lot of people also be comforted by this. So alright,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right now and be right back.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 for Billy, send them for free on YouTube or shoutwater 1013 for 51 charge, 101 for longer messages. Yeah, we're gonna be back after a song break. This is Harim with 위로. Welcome back to the final half of K-Rid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and 90.5 in Busan. Whether you're listening through our TBS EFM app or YouTube stream, we're glad you're on board the Sansam Express. All episodes are made available for you to listen to us again on Patbang, Naver Audio Clip, and Apple Podcast. And the best place to stay connected is on Instagram, so make sure you follow us. Our ID is kride.tbs. And we got an announcement regarding Christmas special event. Our Christmas special, the Sansam Express, has kicked off this journey, but we're still taking your stories too. So share your stories related to winter and Christmas for a chance to win a TBS desk calendar or unique personal gift from us, your conductors. Right, and we'll continue to read them throughout the week. Please send into our email, which is kride.tbs@gmail.com. 여러분, 사연 아직 받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 있으시면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겨울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는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사연과 신청을 보내주시면 K-Ride 크리스마스 특집 때 소개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TBS 달력과 산다기 예전품 중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kride.tbs@gmail.com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거 리액션 녹음해놓고 싶다. 나중에 back in the studio with Billy! Right, we already have a few messages again here. 랑랑님이 수연아 노래 추천 고마워. 힘들을 때 들으면 정말 위로될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Actually, it was actually very comforting. Celia say that Billy, how would you like your believe it light stick to be? Its name could be bell stick. 혹시 만약에 펜 공원봉 같은 거 생각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거. 그건 회사에서 생각, 해주지 그치? 않을까?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아니면 원하는 모양 같은 거 있어요? 원하는 모양? 원하는 모양? 색깔 같은 거. 근데 아까 눈덩이니까 눈 스노우볼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귀여워. 스노우볼도 그렇고 뭔가 오, 저희 플라워드라는 팬덤 팬송이 있어가지고 꽃 모양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네. 오, 좋다. 3148 also say that Billy 하람씨 어제 밴드 루시 멤버 광일님이랑 듀엣 무대 했었는데 소감을 듣고 싶어요. 광일님 부러워서 죽을 뻔. What happened? So 그거 알려주세요. 어떤 네. 듀엣 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그 광일 선배님이랑 제가 수지 선배님과 백현 선배님 드림이라는 곡으로 듀엣을 무대를 했었는데 그 미스틱 19분 선배님이랑 해본 그런 콜라보가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저도 신기했고 연습할 때도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연습하고 무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이스. 부럽다. 미스틱 패밀리 게더링 같은 거 할 수 있었어. 맞아요. They have the Mystic Gathering, so that's why I think they did some performance here. Oh, I envy them! Yeah. Anyway, up next, of course, we're going to review today's nominees for Santa's Nice List. Wow. They have proved to our listeners that they deserve to be on the list. The one who has will be added to the Honorable Santa Nice List. Okay, yeah. So before we move on, let me get the present here. Yay! Wow! So yesterday for Korea, we had snack set with adults drink, and today we have 빵이죠, 이거는 빵과 파리땡땡이고요. 그리고 생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꽃이요. 너무 예쁘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보여줘야 되나요? 진짜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포인세티아라고 합니다. 포인세티아. So I know that 요즘은 뭐 아이돌 그룹은 다이어트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매니저님 파슬라는 애들한테 좀 쉽게 숙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합이 법시다. 맞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 때는 이런 거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엔 이해합니다. Anyway, so we're gonna move on here. So instead of asking, we haven't got all the list yet, but we're gonna write down. So 한 명씩은 자기는 올해는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착한
어린이인가? 어른. 맞아, 어른이. 어른이. 어른이가 아니지. 아직 청소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착한 이래서 아이였다. 착한 사람이었다 정도로 하죠. 착한 네. 아이였다. 이렇게 한 명씩. So let's start with 어디부터 션 씨부터 갈까요? 저는 네. 네. 올해 잘한 거는 뭐죠? 올해 잘한 거는 이제 올해 빌리브 우리 빌리브들에게 스노이 나이트라는 예쁜 곡을 선물해 준 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So they released Snowy Night One. By the way, 여러분 꼭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받을 이긴 사람은 투표 통해서 우리 청취자 투표하고 이긴 사람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Oh, yeah. We we'll actually get this flower here. Yeah. So everybody, you guys have to vote who has been the best person. Moving on to the next person, 수연님. 저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공공 쓰레기통 네. 주변에 플라스틱 통, 커피통이 떨어져 있길래 제가 그걸 다시 더 주워서 넣어 넣었어요. 너무 순수하다. 귀여워. 착하다. So 그거. she swept around like the garbage can in the street randomly. right. Around there she saw like some coffee plastic cup and she threw it away. 맞아요. 오, 아, 잘하셨네요. 세 번째 하람 씨 뭐 잘하셨나요? 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의 얘기를 네. 들어주었는데 손자 자랑을 제가 한 30분 정도 듣고 있었어 가지고 버스랑 다섯 번 놓쳐서 최소에 늦을 뻔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계속 들어주면서 저도 재밌게 리액션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필요해요 요즘. She helped the old lady in the bus stop actually. 요즘 많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옛날처럼. That's so sad. Okay, 츠키니. 저는 네. 일본에 계시는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게 멤버들한테 일본어를 알려주는 거 가르쳐. Teaching the members how to speak Japanese. 네. Right. 일본어 가르치기. 그리고 시윤 씨는 뭐가 있나요? 저는 제 멤버들이랑 이제 함께 힘들 때 잘 이겨내가지고 우리 빌리브에게 올해 온 게 제일 큰 선물이지 않을까, 제일 잘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멤버 다독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멤버 다독이기 좋습니다. 다독이기. She cheered up the members throughout the year. Cheered up the members. Okay. 그리고 6번은 수아님. 저도 시윤이와 되게 비슷한데 저도 멤버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So as a leader of this group, she listened to the members throughout the week. 잘했습니다. 원래 아주. 팀 리더가 있어요? 수아 씨가 리더일 거예요, 맞죠? 저희 팀 리더가 리더 없습니다. 보컬이지, 맞아. 네, 네. 리더 없습니다. 네, 나이가. 나이 리더. 나이 yeah. 리더. 그럼 많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요? 네, 멤버들한테 고민 같은 거. 회사 왜 그래요? 이런 거 아니겠죠? 그냥 뭐 그 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뭐 네. 오늘 어땠냐, 오늘 이런 거 많이 힘들었냐, 이런 거 재밌었냐, 뭐가 제일 재밌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팀의 역할. She's been a good big sister here listening to all the members out. Last but not least, we have Haruna in the building. 뭐 했어요? 저도 약간 특이 언니랑 비슷한데 네. 일본어 영상 찍을 때나 뭐 네. 인터뷰 할 때 언니들이랑 같이 발음을 연습하면서 Japanese and everything her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1번 빌리브에게 곡을 줬다 from Sean. Snowy Night released a song here. Sue say that she picked up the she cleaned the rubbish. Yeah, rubbish room. 하나님 yeah. say that she have the grandma in the bus stop. 들어드림 그리고 4번 이츠키 씨는 일본어 가르치기 teaching Japanese. Right. 5번 시윤 씨 멤버 다독이기 cheering up the members throughout the year. 6번 수아 씨 Also, 7번 하루나 씨 마찬가지로 telling the members how to speak Japanese. Right. Everybody or listen, 청취자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The one who you think is the most 착한 아이 here is going to win the gift here. So vote for them during the song break. Yeah. And during our song, we're going to play, it's actually a song request. Flipping a coin. Right, it's actually a song request from 생각대로님. So we're going to listen to this and be right back. 혹시 flipping a coin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노래인지. 네, flipping a coin은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일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정말 마냥 기쁜 일도 마냥 나쁜 일도 없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Like flipping a coin, they're both good side and bad side also. 좋습니다. We're gonna be right back. Vote for them, everybody. This is Billy with flipping a coin. Yeah.
빠빠빠빠빠빠 time to announce the best 어른이 어른이 not 어른이 뱃사람 근데 투표 어려운 게 some people like 치진양이라고 say oh my god 절대 못 골라 일곱 개로 나눠버려 나누면 안 돼요 꽃은 특히나 맞아요 진짜 근데 꽃 같은 경우는 숙소에 예쁘게 누가 놔줬으면 좋겠다. 맞아. 햇살 잘 드는 곳. 지켜. 네.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지켜볼게요. 오케이. 꽃 상대 어땠는지. 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Alright, time to announce who is the good kid here. 착한 사람이 누군지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빌리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수아 씨였어. 문수아 수아님 축하드립니다 예, 좋은 언니니까요 카스테라는 아, 방송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벌써 시간 다 지나니까요 가기 전에 앞으로 활동 계획이랑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빌리가 앞으로도 많은 세계관과 저희 많은 활동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마시고 2021년 모두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도 저희 빌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해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뭐 올릴 예정이에요 혹시? 어,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맞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11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숫자인데 네. 11일마다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11일 같은 거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월간 So every month on the 11th since 11 is a very important number for them they're gonna release something on the YouTube So you guys can just search for Billy official website official YouTube channel mm-hmm. Remember it's Billy with 3L instead of 2L okay? Mm-hmm. And what's their Instagram? The Instagram is billy.official. yeah. yeah. 근데 아까 사실 찾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L자 하나 뺐어요. 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Billy with three L's 이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자, 마지막 혹시 오늘 방송 내가 이런 말 안 했다 후회할까 봐 아, 하고 맞아.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네. 저 있어요. 네. 오늘 빌리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2021년 너무 고생 많았고 2022년도 너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진짜 빌리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선배님들께서 네. 아, 너무 편하게 같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출연해도 착하니까 우리도 네. 착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왜냐면 진짜 케바케거든요. 케바케 사봤어요. Anyway, thank you so much. With this, 우리 같이 closing 하겠습니다. Yeah.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Sansam Express has reached today's destinatio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our ride with Billy. Operations will resume tomorrow with musical actors Juminjin and Im Jin-seop from the musical The Moment. Right, we're going to say goodbye to all of you with a song by Zion T featuring Lee Moon Se. This is Noon. Yeah. I'm Alexander. I'm Samuel. We'll begin boarding for tomorrow's gear right on Sansam Express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 지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